와, 발색 진짜 예술이다. 와, 너무 이쁘다, 진짜. 아, 이래서 블루아트부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갑자기 알량장입니다. 자, 블루폼 얘들, 와, 발색 멋진 거 보세요. 지금 조금 추운 데 있다고 와서 얘들이 발색이 좀 많이 어두워졌는데, 그래도 푸릇푸릇한 이 블루 발색들 보이시나요? 와, 상당히 이쁩니다. 한번 바로 사육장 세팅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사육장 세팅은 이렇게입니다. 지금 얘들은 찐 베이비는 아니에요. 좀큰 베이비? 네, 베이비치곤 사이즈가 좀 다들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아, 이번에 크고 건강하게 잘 태어나줬어요. 진짜 잘 키운 거지, 사실상. 와, 색깔 쨍하니, 이거. 진짜 이쁘다. 바닥재가 초록색이라 원래 초록색이나 파란색이 잘 돋보이지 않는 색깔인데, 아, 그래도 돋보이네요. 멋있습니다. 지금 좀 추운 데 있어서 먹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한번 줘보자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쓰라리. 바로 먹는다. 그죠? 보세요. 바로 먹죠. 화티프가 먹성이 상당히 좋아요. 트리프록 중에서는 당연히 제일 좋다 보셔도 되고, 뭐, 팩맨, 픽시, 버짓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둘다 나온다. 네, 팩맨, 픽시, 버짓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성이 좋은 거는 확실합니다. 아, 딱 팩맨 버짓 아래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픽시는 아예 넘사벽이고, 팩맨 픽시가 100이라면 얘들 한80 정도의 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먹는 거죠. 간혹 가다 팩맨 픽시 버짓보다 잘 먹는 일도 있긴 있어요. 우리 블루폼 화트프 애들이고요. 얘들은 분양가 한 마리 4만원씩입니다. 원래 블루폼, 우리 길러개구리 블루폼들은 원래 좀 단가가 있죠. 와, 데려올 때도 비쌌어요, 그래서. 그래도 애들 먹이 바로바로 잘 먹어주는 거 보니까 좋네요. 이제 화트프들은 은근히 저온에서도 먹이를 잘 먹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중학생 때쯤인가? 화트프를 처음 키웠었는데, 21도? 20도? 여기서도 먹이를 잘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땐 전기장판을 다 팩맨한테 독차지하게 해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키우죠. 그때니까 11년 전쯤 되겠네요. 12년? 그때 화트프 처음 키워봤었는데, 그때 화트프에 비해서 확실히 지금 화트프들이 다 이쁘긴 이뻐요. 지금 애들은 그린애들도 은근히 민트빛이 돌거든요. 하고 보면은 플레이크가 좀 있어요. 이렇게 플레이크가 아예 없진 않고 유독 강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일단은 제가 좀더추 선별해서 플레이크급으로 분양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진짜 이쁘다. 완전 청개구리 사이즈인데, 아, 이쁘네. 참고로 청개구리 사이즈는 은근히 큰 겁니다. 그 화테프들 이거에 절반만 하게 태어나거든요, 대부분이. 와, 진짜 큼직큼직하게 잘 태어났어요. 또 나올래. 아, 색깔 이쁜 것 봐. 전 이런 색깔 좋아합니다. 들어가자. 아이고, 올라왔어요. 자, 알약 농장입니다. 고작 몇 시간이 경과해서 지금 밤입니다. 애들 원래 밤에 발색이 더잘 나오거든요. 밤에 기분이 더 좋아지나 봐요. 한데 보시면 많이 줄었죠? 그 반나절 사이에 60마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수가 아까처럼 많진 않고요. 원래 뭐 화테프 블루 애들은 잘 나가잖아요. 핫한 애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얘 발색 진짜 예술이다. 야, 발색이 예술이잖아요. 지금 완전 파랗잖아. 옆에 친구는 살짝 덜 파랗잖아.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얘도 파래져 있어요. 아이고, 얘들이 지금 개구리가 된지 얼마 안 됐어요. 해서 발색이 아직 다안 나온 애들도 있고, 아까 보시면 아까 제가 분양하다가 찾았는데 꼬리 달린 애까지 있더라고, 아직. 그 정도로 아직 다안 자란 애들이기 때문에 발색은 앞으로도 계속 더 선명하게 나올 거고. 와, 블루 진짜 예쁘다. 이래서 사람들이 블루 하트프 진로개구리다 하는 거예요. 넌 어디 가니? 진로개구리의 진로를 방해한다. 진로방해. 아, 라임 쩔었다. 이렇게 유목 같은 거, 유목은 아니죠. 인조풀 위에 이렇게 따닥 모여있는 것도 보기 좋고 이쁘네요. 비뚜라미는 조금 남아있네요. 자, 일단은 야간방석. 또 내일 되면 또 20마리 또 나가거든요. 아, 인기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블루와트프 애들은. 더 데려와야겠어요. 너도 발색이 상당히 이쁘구나. 이래서 블루와트프 하는 겁니다. 진짜 이뻐요. 자,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와, 발색 진짜 예술이다. 와, 너무 이쁘다, 진짜.
아, 이래서 블루아트프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와, 너무 이쁘죠. 자, 넘어가 볼게요. 저 안녕하세요, 알량 농장입니다. 이제 한 3일 정도가 더 지났는데 몇 마리 안 남았죠. 와, 진짜 화트프 블루 인기는 와, 진짜 뭐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며칠 사이 이게 다 나가버렸어요. 그나마 다행이 있다면은 남은 전수량을 다 알량 농장에서 가져가게 됐다는 거고요. 와, 지금 낮이라고 벌써 또 발색 어두워진 거 보세요. 방금 전 클립. 이제 밤에는 발색이 잘 나왔는데 낮에는 이렇게 좀 어둑해져요. 이건 성체가 되면 좀 덜 하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는 좀 겁이 많아서 그런가 낮에는 이렇게 좀 어둡고 겁이 좀 기분이 안 좋나 보더라고요. 낮에는 그래도 블루 애들은 그래도 색깔이 잘 나온 애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블루한 애들은 새벽에 가면 완전 쨍하게 나죠. 하나 도망갔다. 도망간 녀석 추노. 자, 잡았습니다. 화트프 애들이 펼치를 어릴 때는 좀 많이 활발해요. 와, 귀여운 것 봐. 자, 일단은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전량 다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다 데려오기로 했으니까 아마 수량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겁니다. 며칠 됐다고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았어요? 얘들 막 다 탈출 준비합니다. 귀여운 녀석들. 진짜 화트프도 성장속도가 엄청나요. 팩맨픽시한테 절대 지지지 않습니다. 벌써 많이 큰 거 보세요. 얘는 진짜 파리겠다. 색깔이 올라오면은 뭐 금방 파리질 겁니다. 또 밤에 되면 또 파리져요. 자, 일단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